위클리 핫 랭킹 뉴스 첫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안 가겠다 선언한 정유라, 어설픈 신고 정신 덕분이냐. 덴마크에 구금돼 있는 정유라 씨가 어제 저녁 갑자기 귀국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한국에 아이만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여기라도 네.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현재 신경 한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네, 최 편집장님. 어제 갑자기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정유라 씨가 번복을 하면서 정유라 씨가 한국 귀국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네. 이제 본인은 뭐 국선 변호인을 선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사실은 거물급 그 변호사를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뭔가 좀 조짐이 좀 이상했어요. 네. 왜냐면 그 거물급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저 유섬나 씨, 유병헌 씨 장녀인 유섬나 씨가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2년 넘게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런 의심을 했었는데 역시 그 예상이 맞아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본 뒤에 한국에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또 그 덴마크 구치소가 그 제법 그냥 생활하기에 그 괜찮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에 뭐 구속될 것이 거의 명백해 보이고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수님 보면 또 이 덴마크 구치소가 한국에 있는 구치소보다는 좀 환경이 나은 것 같아요. 예.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다고 하고 이런 게 또 어린 정유라 씨에게는 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덴마크에 구금돼 있는 기간이 결국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서 검찰이 이제 소환을 받고 조사를 받고 이제 구금되는 기간에 삽입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덴마크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생활을 할 바에는 하루속히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내 수사를 받고 죄값이 있으면 죄값을 네. 정리하는 게 맞는 건데 네. 우리가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덴마크에는 굉장히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네. 덴마크에 있는 이 구치소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예. 또 실질적으로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뭐 피자 같은 부분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또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임기를 가지고 오락을 할 수 네.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는 등 실제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덴마크의 구치소 환경 내에서 조금만 더 버티고 특검의 수사가 끝난 뒤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할 여지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정유라 씨가 사실은 핵심 피의자 중에서 아직도 한국 특검이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피의자인데 뭐 예를 들면 삼성의 지원 관계랄지 독일에서의 생활이랄지 뭐 여러 가지 특검이 확보할 수 있는 진술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피의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대 그 특례 입학, 이제 부정 입학 때문에 피의자이고 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공범 단계라고 볼만한 그 뭐 우린 추측은 그렇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건 아니고 뭐 사인하거나 이랬다고 해서 다 공범인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지만 지금 정유라의 그 덴마크 현지에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뭐 SNS에 그렇게 막말을 쓰던 철부지 어린애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계약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또 이런 그 여론 분위기로 다 감안을 하면 뭐 그 비데코리아 이쪽으로 해서 돈을 받은 거에 공범으로도 그 피의자 신분으로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 범죄자와 협상 없다. 불구속에 대해서는 이제 그 비입자도 못 꺼내게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정유라 입장에서는 귀국을 했을 때 본인 신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아들을 지금 이 구치소에서는 덴마크에서는 뭐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나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진 귀국 쪽을 접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뭐 지금 그 송환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특검과 한국하고 덴마크하고 서로 공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명분보단 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검이 2월 말이면 끝내야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연장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그 굳이 구속이 아니더라도 정유라가 뭐 소환돼서 수시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뭐 어떻게든 빨리 들여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정유라 씨가 특검이 활동이 끝날 때까지 귀국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애초에 정유라 씨가 지난 2일 체포됐을 때부터 특검의 스텝이 꼬였다 이런 주장을 내놨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아마 이번에 이런 식으로 체포가 되지 않았으면은 한국 특검하고 덴마크 경찰하고 완벽하게 정유라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촘촘한 그물망이 완성된 상태에서 예. 체포하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 기자는 이제 특검 측의 이런 저 내부적인 사정을 몰랐을 거라고 보고요. 특검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스텝이 꼬인 거죠. 네, 지금 안민석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면 특검이 뭔가 단계를 밟아서 정유라 씨의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점이었는데 덴마크 경찰에 체포가 되면서 갑자기 스텝이 꼬였다, 계획이 어그러졌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덴마크 경찰이 체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네. 바로 그 한국의 어느 그 한 방송의 네. 신고 때문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너무나 좀 그 어떤 표면적으로만 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특검하고 덴마크 정부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공조 체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사법 절차 아니겠습니까? 이 사법 절차 자체에 덴마크 내부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덴마크의 변호사가 지금 저 이걸 그 수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자 체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특검의 요청을 받은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 씨를 어떤 식으로든 그게 뭐 시점상만 문제지 어떤 식으로든 체포를 했을 테니까 예. 그럴 경우에 정유라 씨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문제를 삼으면 그거는 또다시 그 재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무리 공조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곧바로 데려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네. 사법 절차는 덴마크 정부에서 끝내야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정유라 씨 본인이 자진귀국을 선택하지 않는 한 그 우리 정부와 우리 또 특검과 덴마크 정부가 뭐 그 둘만 합의한다고 해서 데려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사를 뭐 비난하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국민 정서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그 적색 수배령이 180, 199개 쫙 내려진 가운데서 정유라 씨가 체포됐으면은 훨씬 더 조기 송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국민적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사실 깨졌다고. 지금 현재 적색 수배령은 그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잡혔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언론사에 대한 아쉬운 그런 국민 여론이 있을 뿐이고 네. 법률적으로는 그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조기 송환하거나 이런 데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게 법률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지만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묘하게 아무튼 왠지 모르게 네. 그런 그 국민 정서가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짤막하게 얘기하면 기자 윤리상 논란도 돼요. 사실은 기자가 이제 취재하러 간 건데 네. 그 취재하러 간 그 대상자가 아무리 범죄자를 할지라도 그게 뭐 무슨 그 앞에서 바로 살인을 저지른 거라면 몰라도 네. 그것도 아닌데 취재보다 신고를 했다? 그건 이제 윤리상 상당한 논란을 그렇군요. 교수님, 어쨌든 그 정유라 씨의 송환이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유라 씨가 귀국하지 않는 게 좀 안도감이 들겠죠?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유라 씨가 되도록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한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정유라 씨가 지금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에 받고 있는 혐의만을 놓고 봤을 때는 네. 국내에 들어와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순실 씨와 함께 독일에 그 오랜 기간 도피를 하면서 지금 검찰 특검이 굉장히 유익하게 수사하고 있는 돈을 받는 과정의 계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을 때 네. 현재까지 맞춰놓은 정황 증거들과 또 다른 이야기를 쏟아낼 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검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정유라 씨는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유라 씨가 여태까지 해온 행적을 생각하면 네. 국민 정서상 오늘이라도 빨리 송환시켜가지고 네. 최대한 법적 형을 주고 싶은 게 우리 정서 아닙니까? 네. 그런 것에 사법 당국들이 또 언론계도 협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돈도 실력에다 해놓고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지금 반칙을 하고 애 세우고 또 거기 이 와중에 거짓말까지 국
박선 변호사 거짓말까지 하면서 네.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빨리 조기송환 못한다는 게 국민의 원망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최순실 게이트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핵심 관계자 정유라 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철회를 하면서 특검의 스텝이 꼬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의 신병을 특검이 언제쯤 확보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